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, 금속노련 산하,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이원일 광주지부장이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신임 위원장은 힘 있는 노조, 현대차, 기아 등 다른 노조와의 연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임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는 4,500여 명 규모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. 조만간 노조 대표단과 대표 이사 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강성 노선의 신임 위원장과의 소통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